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공기청정기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앞에 섰고요. 저는 국화가를 있는 롯데몰 은평이라는 곳에서 공기청정기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클레어라는 공기청정기는요, 2002년도부터 공기청정기 전문회사로 나온 제품이에요. 가정용 공기청정기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참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집에 요즘에 3월달 이후로 미세먼지가 갑자기 많아져갖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공기청정기를 지금 들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을 덜을 수 있고 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클레어 제품 같은 경우는 27개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받은 인증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등에서 27개국에서 인증받은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기청정기에 있던 헤파 필터가 아니고 E2F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헤파 필터에서 0.3까지밖에 뽑으면 안 되는 그런 미세먼지들을 0.1 이하의 초미세먼지까지도 뽑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기업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제품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런 이제 큐브 같은 제품, 큐브 플러스 같은 제품 여러 가지 가격이 틀린데, 틀린 이유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가격이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헤파 필터보다 소음이 적다는 거예요. 집안에 틀어놓으셨을 때 24시간 가동을 하셔도 소음도 굉장히 적으면서, 그리고 24시간 가동을 하셨을 때 쿠버 플러스 같은 제품은 한 달에 전기료가 2,300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그 이오나이저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이오나이저 기능은 물론 초미세먼지도 잡지만 그 안에서 음이온이 살짝 나오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박테리아 등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균을 박멸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UV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건 저희가 식당 갔을 때,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물컵 같은 거 소독하는 기능을 UV, 살균 기능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살균 기능이 들어있어서 다시 한번 그 필터를 살균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또 이런 기능이 알차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필터를 1년에 한 번만 교체를 하면 된다는 거. 1년에 한 번만 교체하시면 되는데 필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답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제 3만 5천원, 4만원, 4만 5천원 이렇게 판매를 하지만 매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은 저희가 30%를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도 30% 지금 할인을 하고 거기다가 필터를 1년치를 하나를 더 드리고 있으니까요. 클레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클레어 공기청정기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옮기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클레어 링 제품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링하고 좀 틀리게 링2라는 제품이거든요. 저 제품 같은 경우는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인데요. 가격은 저희가 이렇게 30% 하고요. 131,000원에 그리고 1년짜리 필터를 하나 더 드리니까 이제 3만원짜리 필터가 무료 증정입니다. 그 전기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이제 1단, 2단, 3단을 불 표시가 돼 있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장점은 1년에 전기요금이 1,800원,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에 전기요금이 1,8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24시간을 켜놓으셔도 전기요금이 한 1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100원 정도 나오고, 아무리 많이 나와도 1년에 1,800원. 그 정도 나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3, 4평 방에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피커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블루투스랑 연결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제품은 클레어 큐브랑 그리고 클레어 큐브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제품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미세먼지 센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아질 때는 이렇게 빨간불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동으로 3단으로 조절이 되면서 풍량이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불. 그 다음에는 제일 이제 미세먼지 적을 때는 파란불로 조절이 돼서 미세먼지가 많고 적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풍량이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전기료는 한 달에 많이 나와도 24시간 켜놔도 2, 300원 정도. 보통의 헤파 필터 제품이나 뭐 공기청정기 제품들은 전기료가 2, 3만원이 기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렌탈료 같은 거는 더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이거는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이 필터를 가는 비용이, 필터 하나의 비용이 10만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품이 이렇게 30% 세일을 하면 센서 있는 제품이 173,000원이고요. 거기다가 또 필터가, 여기 또 탈취 필터까지 같이 돼 있어요. 플러스, 큐브 플러스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UV와 이오나이저 기능이 또 있고요. 그리고 필터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청소기로 흡착해서 청소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탈취 필터가 같이 들어있어서 탈취 기능이 같이 되는 제품입니다. 탈취랑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이런 이제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담배연기, 배기가스 이런 것도 같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면 뭐 고기 굽는 냄새, 뭐 한수구 냄새, 그리고 뭐 연기 같은 거, 주방에서 음식하실 때 나는 연기 같은 거를 이제 잡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이제 살균 기능, 자체적으로 이 필터를 살균하는 UV 기능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간단하게 연결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레어 큐브랑 다른 점은, 이제 큐브 같은 경우에는, 큐브 같은 제품은 이제 센서가 오토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3단, 2단, 1단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필터 자체가 아까는 탈취 필터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 잡는 필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도 기본적으로 탈취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탈취 필터, 아까 큐브 플러스에 있는 탈취 필터 있는 제품이 아무래도 냄새를 더 잘 잡겠죠? 이거는 4, 5평 방에 이제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나 이제 큰 안방에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클레어 H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좋은 점이 많아요. 이렇게 램프 등을 이용해서 램프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센서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손에 터치만 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서 기능이 있어서
그 미세먼지가 안 좋기 때문에 빨간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UV 살균 기능도 들어있고 펜도 자동으로 하실 수 있지만 조절이 가능하시고 타이머도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도 교체 주기가 여기서 이제 알람이 뜨는 기능이 있어요. 시간 같은 것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물론 이제 한 10평 정도? 8평에서 10평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는 헤파 필터랑 E2F 필터가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풍량이 굉장히 세서 집에 하나 들여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지금 있는 것 중에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298,000원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링 제품을 또 드리고요. 차량용 청소기를 같이 증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하는 행사고요. 저희가 이제 5월 21일까지만 이렇게 행사를 해요. 거의 한 달간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제품이 30% 세일을 하는 거고 거기다 필터를 거의 한 35,000원에서 40,000원짜리를 드리기 때문에 거의 50%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매장에 입점해서 입점 기념으로 하는 행사니까요. 꼭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비싼 거 구매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렴한 공기청정기도 힙합필터 이상으로 한 560만원대 부분가는 그 공기청정기 이상으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거는 또 이제 차량용하고 냉장고 탈수기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먼저 이렇게 차량용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량용에 이렇게 이제 컵홀더에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고 USB나 시거잭을 이용해서 끼실 수가 있어요. 풍량은 여기 이제 전원 켜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누르면 1단이고요. 두 번 누르면 2단. 그리고 세 번 누르면 3단으로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요. 예, 속도가 빨라지면 3단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필터가 되게 좋은 게 아까 보여드린 그 냄새도 잡고 그리고 소변도 잡았던 그 필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필터예요. 그래서 냄새도 잡은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소변먼지도 잡힌다는 거. 네. 소음이 좀 적게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E2F 필터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게 나서 이제 차량용으로 굉장히 적합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그 이렇게 차량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실 때도 USB 그 휴대용 배터리 이용하셔갖고 그걸로 쓰실 수가 있어요. 쓰실 수가 있고요. 가격은 96,000원이에요. 138,000원에서 30% 세일해서 96,000원에 필터를 이렇게 두 개짜리를 20,000원짜리를 그거를 드립니다. 필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가정용에 쓰시는 퓨브 플러스 그거가 이렇게 살체 필터가 돼 있고 미세먼지 필터가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 제품 케벨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차량 앞쪽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요것도 물론 이제 필터가 요런 필터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아까 보여드린 필터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게 6개월 정도 8시간 차량을 타셨을 때 6개월 정도 쓰실 수가 있어요. 필터를. 근데 8시간을 덜 타시면 훨씬 오래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시간 기준으로 4개월 쓸 수가 있어요. 필터를. 근데 이제 한 뭐 하루에 2시간 정도 타신다 그러면은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청소기로 흡착해서 먼지를 이렇게 제거하시고 청소하시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시거잭만 이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이온화해저 기능, 아까 말씀드린 그 황금 기능도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제품은 이런 이제 클레어 V라는 제품인데요. 매장에서 50%를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카카오톡 후기도 3만 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냉장고에 이거를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건전지가 이게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깻잎을 넣어놨었는데, 깻잎이 한 4, 5일이면은 폭삭 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고서, 채소를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한 2-3주? 2주 정도 지나도 채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온화해저 기능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온화해저 기능이 되면서 음이온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유해세균하고 에틸렌 가스라는 걸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무해한 물질로 전환이 돼서 그 세균을 죽여주기 때문에 되게 이제 깔끔하게 쓰실 수 있고, 냄새까지 잡을 수 있고, 채소를 오래 보관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고요. 이거는 카카오톡에 진짜 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보셔갖고, 냉장고 사치기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대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매장에서는 50%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택배로도 보내드려요. 꼭 매장에 오셔갖고 구매하셔도 되지만, 좀 구매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지금 말씀드린 조건으로 저희가 5월 21일까지만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30% 할인하고, 그리고 또 1런치 필터를 또 드리는 행사는 매장에서만 하고 있는 거라 꼭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갖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에드망고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매장에 여기 구파발 은평대몰이거든요. 꼭 오시면은 제가 잘 응대해 드릴게요. 카톡 문의도 받을게요. 카톡 여기다 남겨드리고, 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저 오늘 참고로 화장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눈썹도 안 그리고 좀 그런데,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각종 인증서 받은 내역입니다.